또 다른 대박 비법, 바로 원재료와 황금 비율에 있습니다. 신선한 견과류와 곡물들을 아낌없이 사용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둔 갑옷. 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는 참깨부터 땅콩, 현미, 아몬드 등 13가지 재료가 듬뿍 들어간 혼합 강정인데요. 각각의 재료들의 식감이나 맛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비율을 맞추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일단은 몸에 좋은 걸 다 넣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건강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약간 인기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재구매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고객의 니즈를 반영,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갑부의 수제강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무일푼에서 연 매출 10억 원에 달하는 성공 신화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갑부가 견과류 시장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최신 음식 트렌드를 읽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시장 조사를 나온다는 갑부. 알이 상당히 크네요. 새로 나온 재료들은 일단 먼저 먹어보는데요. 고소함이 상당히 오래가네. 계속 네. 입가에 계속 남아있네요. 기존에 쓰던 거 말고 좀 새로운 품목 좀. 네.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뭐죠? 피칸 우드예요. 피칸 우드? 피칸. 예. 아. 맛도 좋고 새로 나온 거라 네. 연양가도 최고 많고 진짜 좋아요. 재료 선택에 있어서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A급인가요, 이거? 네, A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A급?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찾아주세요. 선생님, 좋은 거 나오면 또 연락 주십시오. 예, 연락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꽤 좋네. 꽤 좋아요. 꽤 진짜 좋아요. 들깨는? 들깨는 없어요? 들깨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재료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보고 질 좋은 제품만 선별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지금 볶았어요. 깨끗이 씻어서 볶았어요. 좋다. 네. 이거 좋아요. 들깨 이거 걸릴 때 완전히 다 걸르신 거죠? 깨끗이 다 씻어야 깨끗이 다 씻어갖고 걸르신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장님 약간 까다로우신데 저희가 그에 맞추려고 많이 준비를 해요. 네. 저희가 먼저 이렇게 보고 안 좋은 물건을 안 보내요.